네, 반갑습니다.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들 또 뵙네요. 네. 원래 제가 그 원내대변인을 마지막으로 그 그만두면서 방송 출연을 많이 좀 자제해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아, 그래도 이렇게 시사타파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응원을 받으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모로 늘 항상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들 두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앞번호 한 분, 그리고 뒷번호에 계시지만 아주 훌륭한 분, 그래서 모두가 함께 우리 더불어 시민당 그 30분의 후보들이 21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하실 수 있도록 많은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 잘 알리고자 이런 자리를 기획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소개하시죠. 번호랑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시민당 후보 3번입니다. 권인숙입니다. 어제도 나왔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29번 박은수입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린 그리고 가장 젊은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성 후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뭐, 당연히 두 분이 또 강점으로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뭐, 딱그 알아맞추시겠죠? 네. 우리, 최근에 황교안 대표께서 굉장히 많은 여성 유권자분들, 아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던 말들, 그 험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두 분의 여러 전문적인 식견을 또 들어보고, 또 사실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시민당 이렇게 만들어지고 불출마하는 의원님들이 시민당에 당을 옮겨서 좀 도와주자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그래도 당적을 바꾼다는 것 하면서 굉장히 망설이시고 또 주저하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도 하고 뭐 저도 뭐 아니라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한 번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예, 한 번에 마음을 바꾼 게 어쩌면 그 중에 이제 몇몇 후보 때문인데 가장 크게 제 마음을 움직였던 후보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권인숙 아유, 후보님이십니다. 정말요? 네. 야, 아이고, 감사드리네요. 이런 분이 국회에 반드시 입성해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하기 참 부담스러운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특히 이 디지털 성폭력, 저도 여가위를 그 여성가족위원회를 그 복수 상임위로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계 쪽에 운동을 한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그 전문성이 충분히 전제되진 않았었는데, 여가위 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디지털 성폭력을 걸러내는 그런 센터도 가서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셨던 거예요? 네네네. 삭제센터 보신 네네, 거군요. 사태.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예. 받았고, 그러면 이런 그 끔찍한 영상이, 그 심지어 뭐그 개인 신상 정보까지 같이 해서 돌아다닌다면 네. 살수 있을까? 정말요. 네. 네, 정말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래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사회가 됐을까? 이런 두려움도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센터에서 얘기하기로는 도저히 실제 그 존재하는 이런 수많은 몰카, 그리고 수많은 이런 그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에 너무 한계가 지금 있다. 17명이에요. 예. 그 삭제 인원이 네. 17명이고, 뭐,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서 삭제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조금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여지가 많은 모습을 네. 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삶에 완전히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삭제하면서 일부 그뭐 이제 개인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장면이지만 저희도 보면서 일단 삭제하시는 분들도 엄청난 아, 트라우마에 그럼요. 시달리고 계셨고, 또 저도 그걸 잠깐 봤는데도 못 견디겠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못 예, 견뎌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호기심 운운한 것이, 저는 뭐 그거는
2차 가해라고 하기에도 그냥 그 범죄의 그 공모한 거다, 공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야당 대표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가 사실 더 상처를 받을지 아니면은 내 삶을 어떻게 좀 추스릴 힘이 생기는지와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얘기들 막 그냥 사실은 거의 칼을 들이미는 그런 느낌의 말들이죠. 맞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리고 현실을 몰라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남성이고 뭐 그런 그 잔인하고 끔찍한 현실을 뭐 인식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 그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상상력이 공감 능력이 그 정도인가? 아니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진짜 우리 사회가 거의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건인데 아마 1초만 진정성 있게 생각해 봤어도 사실은 그런 식의 마치 공정한 법률가인 듯 하는 말 속에서 가해자 그러니까요. 입장을 자꾸 이렇게 먼저 생각하려는 그 공정성을 먼저 생각하려는 그 아니,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없죠. 그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로서는 정말 공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태도죠. 뭐 저도 여성이기도 하고 또 딸을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대다수가 그 당사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또 부모가 돼서 또 딸을 키우는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사회가 잔인한 그 폭력에 대해서 무심한 그 태도를 보이는 심지어 가해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먼저 변호를 하는 야당 대표 참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좀 평가를 하실 거다, 심판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하여튼 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그냥 여성의 삶의 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고 젊은 여성들이 이것 때문에 지난 몇 년을 거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공포와 분노와 이런 것 속에서 그게 다시 해결나지가 않잖아요. 이게 최고의 이슈가 사실은 삭제인데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된다. 이게 끝나지 않는 성폭력이라는 면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성폭력하고의 비교해 봤을 때 보통 되게 이것을 약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온라인의 성폭력을. 근데 이 현실에서 보면 뭐 자살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 여성들의 삶이 여기에 아주 압도당해 버리는 젊은 여성들의 삶. 그리고 온라인이 그들에겐 진짜 자기 또 세계잖아요. 이 나이 좀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의 삶하고 또 완전히 다르고 젊은 친구들한테 그게 정말 이렇게 진짜 세계잖아요. 그 삶에서 이 공포와 이 현실은 정말.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거운 주제를 저희가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두 분의 후보가 다 어떻게 보면 피해 당사자로서의 또 엄청난 그 고통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셨고 사실은 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단죄할 것이냐 문제 못지않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이제 제도,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저도 뭐 여성 그 문제 전문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뭐 하다못해 논평을 하나 준비하면 이 남성과 여성이 논평의 그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도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그 근거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여성 의원들은 이제 다 발끈 하죠. 그래서 아무리 입법 기관이라고 해도 이렇게 법에 제약된 요소 이거를 우리가 못 바꿨다 하더라도 물론 이 못 바꾸는 과정에서 또 발목 잡기 이런 게 사실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깨야 된다라는 건 우린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사실은 국민들께 이 문제를 그렇죠. 예,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분이 피해자에 대한 그 이 당사자로서 느꼈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오시면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걸 치유하고 그리고 다시 또 사회 정상적으로 일원이 되는데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시지 않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무거운 주제지만 그래도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권인수 후보님 그 소개했는데 우리 박은수 그러게요. 후보님 한번 예 제가 소개 멘트를 네. 너무 길게 했군요. 네 너무 중요한 이슈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얘기하느라고 네. 최근 이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화두로 오르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최근 들어 생긴 게 아니라 이슈가 된 것 뿐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도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분노하기도 했던 대한민국의 여성이기도 하고 또 비슷한 경험을 했던 디지털 성범죄의 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이제 외치면서 출마를 했는데요. 이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나서서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왜 텔레그램 이슈가 2년 전부터 이야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황교안 대표께서 이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런 게 뭐 남성으로서 또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저보다 더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정말 그 웹하드 속과 텔레그램 속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지현 검사가 굉장히 명쾌하게 네. 아주 아프게 때렸죠. 예, 황교안 대표 말을 호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실 뭐 의도가 있다고 해도 죄인데 호기심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그 아예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또 그 잘못을 시인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사과를 해도 100번 더 사과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유권자가 날카롭게 그 이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선거 국면에서조차 그 엄청난 국민들에게 그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도 그거를 사과도 안 하고 또 부인도 안 하고 있다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의 심각함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네. 고민을 진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옹호하는 거잖아요. 옹호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한테 네. 아예 이제 소금을 네. 뿌려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사실 이게 뭐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지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절대 국회 근처에도 와서는 안 되고 정부 기관 근처에도 예 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진짜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같은 야당 위원들도 강력하게 하나도 주장 아무것도 주장하고 그러니까요.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지적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이 전혀 없잖아요. 네네. 저는 권 후보님하고 우리 박 후보님께 그 오히려 아마 이 TV를 그 보시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런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쵸, 분들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그때 느꼈던 그 피해를 입었을 때, 특히 어떻게 보면은 권 후보님은 국가 권력에 의한 그렇죠. 예, 그런 성폭력이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고통스럽고, 그걸 또 그 시절에 87년이셨잖아요. 그 시절에 그렇게 가부장적 이 의식이 강하던 시절에 폭로를 하셨다는 것만 해도 저는 참 너무나 용감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존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대의 그런 그 피해자분들이 느낄 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사실은 피해자 연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도 좀 하고 제 경험하고 같이 이제 비춰보기도 했는데, 이런 피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기의 피해를 이해할 수 있는가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부처선 성고문 사건이라고 해서 뭐 사회에 많이 알려졌고 이제 고발했고 뭐 이러면 고소고발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뭐냐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닌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 게 너무 명확하고 내가 부끄러울 게 별로 없다라는 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참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당시 국가 권력은 뭐 저를 성월 혁명의 도구화한다고 비난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비난을 그랬었어요. 너무나. 제가 성월 혁명의 도구화하고 있다고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발표한 내용들이 그런 거였었죠. 황교안 대표는 그 인식의 연장선에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 부분에서 자신을 옹호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성폭력 그 경험자를 만나 피해자를 만나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아주 모르는 사람이에서 자기의 의도하고 아주 무관하게 성폭력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극복하기가 쉬워요. 내 잘못이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기 때문이죠. 자책이 제일 무섭죠. 네. 근데 보통 아주 이 아는 관계에서 뭐가 벌어지거나 지속되었거나 그러니까 친족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양분되어지는, 네가 더 잘못했잖아, 네가 빌미를 제공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극복이 안 되고, 어쩔 때 보면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낳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신을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폭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불법 촬영도 그렇고 아니면 뭐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려져 간 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번에 성착취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 그 존엄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식의 이 것들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뭔가 자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지가 않는 요소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가 잘 안 나서요.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 성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나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과정을 해결해 나가요. 어렵더라도. 그게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가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보통 이제 증거하고 가해자만이, 피의자만이 지목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통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건 터지잖아요. N번방 이제 이런 거 터지고 뭐 이제 황교안 대표 이런 말 터지고 이러면은 자기 자신이 이게 막 세상에서 다 짓밟히는 느낌, 계속 내 문제가 떠올라가고 떠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삭제인데 영원히 이제 자기가 그런 공간에서 안 보여주길 바라는데 안 그렇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다음이나 이런 데에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삭제가 되고 나면 검색어는 또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검색어 때문에 다시 동방 검색어 때문에 다시 올라와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뭐 이런 모든 것이 해결이 나지 않는 건데, 거기가 뭔가 자기가 빌미를 제공한 듯한 느낌, 내가 자기 정보를 소홀히 한 느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이 피해자로서의 자기 문제를 세상과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해 나갈 방도를 찾을지 못해요.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성폭력이 쉽다는 건 아닌데, 거기는 피해자 지원 체계 속에서 뭐 상담이라든가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혜택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 그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여성가족부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너무너무 적습니다. 네, 적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한 또 오해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또 약간의 저항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워낙에 저희는 그 최근에 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불거져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싶어도 그 적극의 범위도 전체 예산의 증액 맞습니다. 수준이 너무 낮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때가 아마 10명이었다 그나마 좀 늘어난 지금 17명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17명이 지금 엠번방 하나만 해도 뭐 가입자가 26만 그러니까, 명이라는 거 어떻게 감당해요? 네. 한국의 성인 사이트가 600개고 네. 전 세계 그러니까요. 한 100개 100, 1000여 개 정도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삭제를. 네. 근데 공문이 잘 이제 서양에 있는 사이트들은 공문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 있는 사이트들은 사실은 이제까지는 그 공문도 뭐 여러 가지 핑계로 뭐 개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도 사실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이제까지 포털 사이트도 사실은 엠번방 사건 전까지는 전혀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지난 2018년 2년 동안에 지금 다른 사건이 10만여 건이 넘거든요. 여기서만 한 건만 해도.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7명이 그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참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박은수 후보도 그 몰카 피해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딸이 굉장히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가끔 하는 얘기가 이제 엄마가 다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 예. 우리 그 젊은 여성들이 맞아요. 느끼는 같은 여성인데, 여성이고 엄마가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에 있어서의 개혁의 귀를 기울이는데, 근데 우리 20대 그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여성이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 분노를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가끔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박은수 후보는 그런 걸 그런 피해를 경험을 하셨는데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피해자분들이 보시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우선 이제 제가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를 조금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이제 대학교 때문에 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자취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은 주거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집을 구해서 제가 1층 집에 살았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 저희 집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창문을 살짝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창문에 가림막을 누군가가 부시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저를 촬영을 2016년 정도에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동안 계속 모르고 지내다가 2018년에 그 영상을 이제 전달받게 돼서. 어머, 누구한테 전달받았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내가 살고 보고 있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이제 2018년이 되면서 미투 캠페인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불법 촬영물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들에 제가 여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이제 동기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조금 찾아서 없애보자라는 취지에서 친구들이 이제 다 모았는데 그 웹사이트 아마 보수의 뭐 일베 관련된 그런 웹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무슨 여대생 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영상이 또 이제 거기에 바로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복사가 되는 사이트였고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발견했을 당시가 3일 전에 업로드가 된 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2만 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이제 무서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벌벌벌 막 손이 떨렸는데, 네. 막 이제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제 경찰분이랑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그때 제가 또 2차 가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한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담배를 막 피시면서 경찰관분이 그러길래 여름에 왜 문을 열어놨냐, 조심 좀 하지 그랬냐, 이런 발언들을 이제 제가 듣게 되면서 이게 내 잘못이었나? 네.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너무 힘들었고 정말 막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경찰서에 가서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그 영상 속에 맞아요. 몸의 네. 음란성을 증명을 하는 장면들을 캡처를 하고 신분증을 캡처해라. 그리고 한정되는 종이의 분량으로 이제 뭐 사유서를, 경위서를 작성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럴 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들은, 이제 피해자는 난데 12만 명의 누군가가 저를 이제 봤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렇죠. 이게 네.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섭고 밖에 네. 나가는 것도 무섭고 네. 그냥 내 박은수로서 내 한 사람의 삶이 이제는 좀 살기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또 이제 수사 과정에서나 이런 재판 과정에서 제가 항상 요구받았던 게, 제가 머리가 그 당시에는 좀 밝은 색깔이었거든요. 머리가 밝아서 피해자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머리를 어둡게 염색을 해라. 그리고 좀 최대한 힘들어 보이게 해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시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국가기관, 수사기관 이런 데서 피해자다워라, 피해자다워야 한다라는 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친구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겪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막 친구들도 공중화장실을 가면은 마스크를 끼고 요즘에는 볼일을 본대요. 차라리 몸은 찍히더라도 얼굴만 안 나오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친구들이 이제 화장실을 갈 때 마스크를 끼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누군가가 나서서 말하지 않으면 안 바뀌겠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들 사실을 많이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뭐 진선미 의원님이나 네네. 이런 남인순 의원님 같은 분들께서 발의도 해주시고 실제로 통과가 돼서 많이 도움이 됐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군가가 나를 대변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래서 출마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은수 후보님은 대단하신 네. 거고요. 네. 대부분 이 피해자들이 자기가 나섰을 때 그 제2차, 3차의 무서운 신상 공개와 네. 네. 이 이번에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엠번방 사건에서 겪었는데 조주빈이 쏟아내는 그런 식의 이 공격들,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자꾸 더 숨는, 그러니까 네. 나서봤자 네. 이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정말 이렇게 사회에서, 온라인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오프라인으로도 연결돼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고 네. 거의 지금 사실은 N번방 사건, 대화방 사건이 거의 이 조직폭력배, 무슨 마약범죄들 같이 이렇게 네. 돼버렸잖아요. 이게 네, 뭐 맞습니다. 하나가 뭐 몇백만 원이 된다는 건 거의 네. 마약 수준의 가치를 네. 짓는 이런 게 돼버리면서 네. 산업화되어지고 조직폭력화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엮여 있어서 사실은 여성들의 이 피해, 이게 디지털 세계에서의 피해라는 게 이게 너무 단순하지가 네.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그 20대, 30대 네. 시절만 해도 네. 뭐 이렇게 그 온라인 세계가 네.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뭐 저희 네. 때 뭐 천리안 이제 그쵸. 나오기 시작하고 뭐 네. 그럴 때였는데, 사실 이제 저희한테는 그 성폭력이라는 게 그런 피해가 뭐 이렇게까지 보편적이지 않았고 또 누구나 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아니다 보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한테 지적한 게 그 내가 바로 그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 그리고 한 번 피해를 입으면 그것이 그 퍼져나가는 예, 퍼져나가는 그 속도와 예. 그 다음에 해결의 가능성 이런 예. 것에 대한 공포감이 공포가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안 입어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뭐 그 집 냉장고마다 이것은 뭐 평범한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구호 여성 그 뭐 운동 구호를 막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엄마도 교육받아야 된다면서. 아니 그리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네요 진짜. 제가 네. 이번에 또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그 보수를 지지하는 어떤 보수 언론에 타겟이 됐더라고요. 관련 정말요. 분들이 이제 거기에 그 제 웹하드에 올라왔던 그 제목을 그대로 누구다 막 이렇게 너무 이제 막 댓글도 달고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냐 막 이렇게 네. 어머 너 한 시간에 얼마냐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많아서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 상품화되는 인식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 문제를 그냥 숨어버리고 가려버리면은 또 다른 여성들은 그렇죠. 계속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거를 국회에 들어가서 법으로 만들고 확실하게 보호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더 용기를 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그 정도의 네. 일이에요. 네. 진짜 이게 일생을 바칠 만한 일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너무 이 네. 젊은 여성의 삶이 완전히 이것 때문에 네. 이 삶의 기본 가치와 이 행복을 느끼게 보장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네. 뭐 간혹 그 이제 뭐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는 뭐 그런 그 정말 뭐 그 본인의 잘못 뭐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길거리 가는 여성을 뭐 약물로 뭐 예 그렇게 아예 그 범죄의 대상으로 포획도 가능한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냥 영화상에서 가능한 스토리인지 저는 가끔 아 진짜 저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그 공포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쨌든 주 타겟이 또 젊은 또 그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예 지금 아동까지 포함되어 버린 현실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권 후보님 사건도 잘 몰라요. 아예 몰라요. 예,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네, 젊은 네. 기자들 만나서 젊은 기자들은 정말 몰라요. 네, 네. 제가 우리 권인수 후보가 나는 정말 국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후보에게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위성 정당이니 급조 정당이니 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권인수 후보 같은 분이 국회에 그 21대 국회에서 활약하실 수 있도록 한 결과가 저는 너무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반드시 좋은 그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 생각해서 당적으로 옮겼다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면 기자분들이 권인수 후보님이 여성운동 그냥 그러니까 여성운동을 하셨다는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당사자시고 물론 국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피해도 굉장히 두려운데 그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건 배신감도 주잖아요. 근데 당시 국가에 대한 신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부독재 국가여서. 그래도 언제든 그 또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국가가 네, 여성이 목소리를 내면 여성을 그런 식으로 그 남성에게 가하는 폭력 그 이상의 그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건 그건 너무 굉장히 큰 네. 거였는데 네. 그 경험을 조금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때 노동운동, 그러니까 공장에 당신 이제 학생들이 그때 노동자들의 삶이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갔었고, 소위 말해서 위장 취업이죠. 이제 네. 대학생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위장 취업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연행을 부천서에 연행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부천서에서 그때 그 군부독재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싸웠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학생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싸우고 있는 인사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이제 선거문을 통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 불라,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좀 잔혹한 수준의 선거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그 경험을 제가 인천 그때 구속이 되었었는데 네. 그 감옥에 이제 옮겨지고 나서 구치소였죠. 인천 그 소년 구치소인데 거기서 옮겨지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랐고 저는 이게 고소가 가능한 일인지 어떤 일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다만 내가 이걸 겪었고 이 겪은 일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그때는 어떤 인상을 받았었냐면 여성들 이렇게 이제 뭐 그때 오삼 사태니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시위가 많았는데 네. 이런 일로 들어온 아니면 노동운동을 하다가 들어온 여성들은 죄다 이런 고문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부천서 네. 분위기가 네.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런 고문을 하는 것 같았고 네.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근데 네. 이제 증언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네. 모르는데 아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구나. 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내가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그때 막 이제 변호사를 붙이고 그러셨는데 네. 그 아는 변호사님한테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죠. 뭐 검찰도 검사들이 막 이제 절 불러드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제가 그 당시 그 인권 변호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개입을 하셔서 오시고 뭐 이러면서 네. 이제 구속장 만들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옥에서 단식하면서 이제 수사받고 이렇게 해나갔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유명한 부천서 선고문 네. 사건이죠. 네. 사실 권 후보님이 굉장히 단단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 당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시절에 그 여성에게 강요했던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성을 지키지 못한 그렇죠. 것이 정조계 정조계 예, 예, 그 예, 이런 식으로 예. 사실은 여성에게 죄책감을 빈약하고, 예. 그리고 집안의 망신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예. 아버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뭐 아버지가 대단하지는 아니 모르겠... 그래도 변호사를 붙여서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걸 모르시고 이제 저를 제가 이제 위장 취업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어떻게든 빼내려고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검사가 기소유예를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의 저의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신 거 그렇죠. 여성 의식도 네. 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저의 생각에서는 사회가 나아지고 우리나라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진행되어지고 네. 뭐 하여튼 저희 그때 역사관이었죠.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의 가치관이죠. 나중엔 그 가치관도 많이 변했는데 제가 워낙 명분 중심의 인간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별로 자고 우면하지는 않았었어요. 할 수 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감옥을 가진 않았는데 이제 다녀온 이제 선배 후배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성폭력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성희롱과 추행은 일상적으로 사실 이 그 취조 과정에서 말이 취조지 하죠. 그냥 사실 거의 그것도 뭐 고문이었죠. 뭐 잠만 재우고 계속 이제 뭐 한 이틀 3일을 계속 잠도 못 자게 하면서 이제 취조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수치스러움이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많은 선배들이 정말 이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존엄한 사람이 아니구나. 막 이런 느낌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지금도 그 N번방 사건 하나만 뭐 그렇게 26만 명이라는 가입자가 있다는 걸로 봐서는 피해자는 너무나 다수가 존재할 수밖에 말을 없다. 할 수가 없죠. 네. 말을 할 수가 없고. 네. 네. 이분들에게 우리 두 후보님이 진짜 이렇게 그 앞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자책하실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많이
좀 용기가 나지 않을까, 덜 그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계기가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에 나가면서 이제 할머니들께서 거기에 거리에 나와서 이제 청년 세대들, 이제 어린 세대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네. 이제 저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싶다라는 좀 다짐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사실 저에게도 이게 힘든 일이지만 계속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범죄는 사실은 사회와 법이 피해자담을 강요하고 마치 피해자답지 않으면은 이제 뭐 무고죄다 의심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잘못된 관행이고 맞습니다. 잘못된 법률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히 힘내세요, 뭐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법률의 단어 하나를 바꾸고 단어 하나를 빼고 넣음으로써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의 삶에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들도 이제 권력을 갖고 실제로 입법 활동을 해서 실제로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로서 지금 29번 후보인데요. 그 국민분들의 대다수가 여성분들이잖아요. 여성분들, 그리고 저의. 반이 여성이죠. 네, 네, 네. 반의 여성분들과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남성분들도 같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시고 투표해주시면은 제가 국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권인숙 후보님, 뭐 윤미향 후보님, 훌륭하신 여성 후보님, 그리고 남성 후보님들과 같이 이 디지털 성범죄 좀 근절을 위해서 실제로 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냥 힘내세요. 뭐 다른 정당에서는 뭐 힘내세요. 화이팅. 뭐 이런 거로 사실 그치는데, 이제는 거리에서 이제 외치는 여성들의 그런 외침이 거리가 아니라 국회 담장을 넘어야 되고, 국회 담장을 넘었으면 법으로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해야겠다고 진짜 다짐을 했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젊고 뭐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네. 오히려 우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윗세대들이 네. 경험하지 못한 걸 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들한테 더 중요한 더 경험을 저희보다도 더 많이 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들 세계에서의 온라인의 네. 느낌은 네. 정말 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우리 세대한테는 온라인은 가상 공간인 그렇죠. 거예요. 그게 실제 공간이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아니죠. 그리고 이게 그 공포감이 보도화나 네. 이런 거 따라가기도 네. 참 어려운 면도 있고 그리고 이용 중요한 역할을 이용 할 수 자체를 있죠.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잘 모르고 그럼요. 그 시스템을 근데 그 시스템을 잘 알고 네. 또 경험을 했고 또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도 너무나 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싸우셨고 피해자로 나오셔서 네. 싸웠다라는 게 굉장한 거죠. 또 이제 실제로 지금 재판 중에 또 있는데요. 이제 저의 그 촬영단은 사실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를 스토킹하던 이제 그냥 불특정 남성분이셨는데, 뭐, 이제 그분인 것 같다라고 제가 경찰분께 얘기를 했음에도 정황 증거로는 부족하다. 막 이런 법률이 뭐 그렇다. 정황 증거로는 부족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수사도 못한 상태로 끝났고, 네. 이제 그 웹하드 운영자만 잡았을 뿐인데, 그 웹하드 운영자가 또 미성년자들의 그 영상들을 찍고 올렸던 사람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이제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그 텔레그램 N번방의 그 조주빈이라는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언론에 쥐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왜 가해자에게 마이크를 주어졌는지, 피해자에게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 마이크가 가해자에게는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언론이
어떤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이제 피해자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겠다고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우리 대표님. 아, 정말 이 디지털 성폭력 이 피해자와 관련돼서는 진짜 그냥 아마 그러니까 아마 다들 다들 이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란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정말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정말 처절하게 외쳤는데, 그리고 막, 뭐, 2018년에 거의 몇만 명이 나와서 외쳤잖아요. 네. 불법 자령인데, 네. 너무 저희가 대처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느라고 했는데 너무 부족했고, 진심도 부족했고, 정말 이 심각성에 대한 판단도 정말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피해자들한테 너무 큰 빚을 졌고, 네. 사실 제일 암담한 문제예요. 이거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유권자분들께 정말 호소드리는 건 우리가 뭐 절반은 여성이고 또 절반은 남성이지만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또 부모고 우리의 그 특히 이제 뭐 저 연령대를 생각하면 아마 딸을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진짜 우리 딸을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이런 끔찍한 일까지 네. 벌어지게 우리가 현실을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네. 네, 너무 네, 미안하고 네, 네. 거기에서 그 희롱당했던 그 여성들을 생각하면. 아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 젊은 여성들의 삶에서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자기의 문제로서까지 이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오늘 이 방송을 그 준비하면서 저는 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거라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말을 더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상처, 아니, 어떤 말이 어떻게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어서 그만큼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20대 국회에서 좀 한다고 했는데 참 그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정치가 이렇게 늘 문제를 앞서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쫓아가는 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그 정치인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근데 지금 뭐 20%가 채 안 돼서 이런 여성 관련한 수많은 뭐 가정 폭력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저희가 그때 국감 때도 그 피해 가족이 직접 국감장에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법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박 후보가 겪었고 또 우리 권 후보님께서 박 후보께서 두 분이 겪으신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과정까지 그거를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입증하라고 하고 밝히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게 왜 그랬냐 탓하고 뭐 이런 그 뭐 심지어 그거를 믿기로 국가를 또?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그 얘기들을 정말 피해자들로부터 들을 때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도 참 많이 반성도 하고 또 이렇게밖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여가위가 입법 그 실적이 좀 높은 편인데요. 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가 아직은
합의제다 보니까 그렇죠. 예, 다수결이 아니고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돼서 한쪽이 뭐 합의를 안 해주면 예, 그 본회의 그 표결은요 되게 사실 최후의 이 얘기입니다. 합의돼서 통과가 돼야 본회의 투표에서 투표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그 굉장히 그 막혀있는 국회 입법 환경 이런 것도 저는 21대 국회에서 많이 바꿔야 되고요. 네, 많이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피해자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특히 공감만큼 지금 피해자분들에게 그 아주 큰 위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권자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이 두 분이 21대 국회에서 여성 그리고 딸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물론 뭐 그 모두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뭐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이 디지털 성폭력 이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씩만 하고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짐을 짧게. 네. 네. 그냥 이제 막연하게 힘내라는 말보다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박은수 꼭 믿어주시고 더불어 시민당에 투표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온 사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대처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고요. 너무 늦었고요. 21대 국회는 이거 하나 제대로 해내도 충분히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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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